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 1은 2월 27일 개막하고 울산현대는 3월 1일에 홈 개막전을 펼치게 됐습니다. 프로축구연맹은 올 시즌 정규리그 33라운드에 파이널 라운드까지 합쳐 모두 38라운드로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올 시즌 개막전은 지난 시즌 1, 2위 팀이 경기를 해야 하지만 울산현대가 FIFA 클럽 월드컵 참가 뒤 자가격리 문제 때문에 울산은 3월 1일 오후 2시에 문수축구장에서 강원FC와 경기를 갖게 됐습니다.